시내 1 시의 기초회화 1번 시작하겠습니다. Hi, Anne. Hi, Anne. 인사하는 거네요. Hi, Anne. 만났을 때 인사죠? 네. 그렇죠. 헤어질 때 인사는 뭐였더라? Goodbye. 그렇지. 만났을 땐 Hi, 헤어질 땐 Goodbye, Bye. 오케이. 인사했으니까 또 인사해야죠? Hi, Sam. Hi, Sam. Hi, Sam. Hi 해도 되고 뭐 해도 됐더라? Hello. 그렇지. 잘 기억하고 있네. Hello, Sam. 그랜파, this is Sam. Okay, Grandpa, this is Sam. Grandpa, this is Sam. 자, 지금 이제 C의 10에서는 혜원이가 뭘 배워야 되는 거냐면 소개하는 거야, 소개하는 거. 그러니까 소개하는 표현에서는 등장인물이 최소한 3명이 있어야 돼. Okay, 자, 그래서 그걸 등장인물 A, B, C라 할게. 이렇게 있어. 근데 한 명은 양쪽을 다 알아. 이 사람도 알고 지내는 사이고 이 사람도 알고 지내는 사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소개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 둘은 처음 만났어. 그래야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쳐다보고 B야 이쪽은 C란다 이름은 뭐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 보고 이 사람 소개해줬으면 이제는 이쪽 C 쳐다보고 C야 이쪽은 B란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거야.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누구하고 그랜파하고 쌤은 알고 지내는 사이야? 처음 만난 사이야? 처음. 그렇지. 눈치챘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소개할 때는 이쪽은 누구다 이렇게 this is를 쓰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is my grandfather. 그렇죠. This is my grandfather. Sam, this is my grandfather. 오케이. 그래서 grandfather. grandfather 해도 되고 grandpa 해도 상관없어. 뭐 같은 거고요. grandfather하고 Sam은 처음 만난 사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까지 계속 누가 말하냐면 A가 얘기하는 거야. A가 양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누구예요? 이쪽은 누구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볼까? 이제 또 다른 대화야. Hi, Peter. Hi, Peter. Hi, Peter. 그랬더니? Hi, Sam. Hi, Sam. Hi, Sam. 그러면 지금 누가 나왔냐면 Peter랑 그 다음에 Sam이 나왔는데 둘은 처음 만난 거야? 이미 알고 있는 사이야? 이미 알고 있는. 그렇지. 이미 알고 있는 사이니까 Hi, Hi 하고 인사하는 거잖아. 둘이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피터하고 샘은 둘이 이미 알고 있는 사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am, this is my cousin. This is my cousin. Sam, this is my cousin. 이거 누가 말하는 걸까? 이거 피터가 말하는 거야. 그치? 여기에 마이는 누구의 사촌인 거야? 피터의 사촌인 거야. 그럼 피터가 지금 사촌 데리고 나와서 샘한테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데이브, this is Sam. Dave, this is Sam. Dave, this is Sam. 그러면 데이브는 누구 이름일까? 사촌? 누구의 사촌? 피터. 피터의? 사촌인 거야. 됐습니까? 피터의 사촌 이름이 데이브고. 됐습니까? 이제 사촌 보고 자기 친구 피터의 친구인 샘을 소개시켜주는 누가 하는 말? 피터. 피터가 얘기하는 거야. 그럼 피터하고 데이브는 무슨 관계? 커즌 관계, 사촌 관계. 그 다음에 피터하고 샘은 무슨 관계? 친구 관계. 그 다음에 데이브하고 샘은 처음 만난 사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금 어려워하기도 해. 소개하는 표현이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Nice to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Dave.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
어, 샘? 오, 그렇지. 이거 샘이 하는 말이야. 피터 친구 샘이. 데이브는 피터즈 커즌. 여기 점 찍고 S 하면 누구누구의란 뜻이야. 피터의 사촌이지. 자, 그럼 이제 누가 말을 할 차례지? 데이브가 말할 차례지. 피터의 사촌인 데이브가 피터의 친구인 누구 보고 하는 말이지? 샘을 보고 하는 말이지. 샘. Nice to meet you too. Nice to meet you too. Nice to meet you too. 이거 누가 하는 말이다? 데이브. 데이브가 누구 보고 하는 말이야? 샘. 샘 보고 하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